코로나19로 신행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불자들을 위해 가상사찰 미륵사가 등장했습니다. 3D 아바타로 기도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며 염주알로 된 아이템을 구매해 시주도 할 수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내 손 안에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륵사,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발표해 정기법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비대면, 즉 언택트가 삶이 된 2021년에 가상세계 사찰 미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언택트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찰을 가지 않고 불교 신앙을 쉽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다가 미륵사에서 신행활동은 실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용자는 1인칭 시점의 3D 아바타를 조작해 기도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며 염주알로 된 아이템을 구매해 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청, 탱화, 불상 등 실제 사찰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사용자들이 미륵사 속 신행생활에 몰입하도록 돕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사찰불사에 매진한 퓨처월드포 유병관 본부장이 불교 미술을 전공한 부인과 협업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플랫폼 야단법석에서는 불교 음악, 법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쌍방향으로 제공됩니다. 혼자 하는 온라인 신행생활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신도들과 야단법석에서 만나 부처님 법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속에 그 라이브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불교 행사나 그다음에 법문을 저희 미륵사에 가입한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쉽게. 유병관 본부장은 고루하고 뒤처졌다는 이미지의 불교가 미래 세대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상과 현실 세계가 혼합되는 메타버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해 신행 상담과 불교 교리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 세계의 메타버스 세상, 그다음에 뭐 또 좀 더 진화하는 그 미래 세상에 좀 더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대화돼야 되고 뭔가 좀 재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더 가미할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19로 대면 법회가 중단되며 신행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언택트 시대 미륵사의 등장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